고객님께 지금 솔직한 넌 장사꾼은 아니야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네, 골목길 미용사 뚜원장이 만난 현장인들 안녕하세요. 뚜원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 송정동에 위치한 장윤헤어 우리 장윤 원장님 만나뵈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윤헤어 원장 장윤입니다. 사실 그 굉장히 많은 미용인들께서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전원 미용실이에요. 보니까 앞쪽으로는 아파트가 있고요. 네. 아파트가 있고 뒤쪽으로는 이 테라스도 있고 뭐 산책로도 있고 경안천. 네, 경안천도 그리고 산도 보이고 미용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사실은 이거보다 더 이제 숲속에다 하고 싶었는데 지금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기 광주는 제 고향이에요. 뭐 그전에 제가 샵을 대형 샵을 시내권에 한 4개 정도 했었는데 이거 포함해서 5개였는데 시내권은 주차장이 많이 협소해요. 제 고객님들이 대부분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주차장이 좀 넓은 곳을 찾게 됐고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좀 좋아해서 이런 공간을 찾게 됐습니다. 여기 매장에 오면은 좀 편안해요. 고객님들도 여기 오면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고 저희 일하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편안해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매장 숫자를 과감하게 줄이셨어요. 장사가 안 돼서 정리를 하신 것보다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정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게 된 이유가 오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수익 창출이 지금 돼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내실이 없는 매장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네. 인건비하고 임대료하고 재료대하고 뭐 세금 이런 부분 다 공지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로서 가져오는 부분이 지금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편이에요. 적자는 아니었어도 제가 또 교육을 하기 때문에 매장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의 매장에 지금 올인을 하자 이런 뜻에서 과감히 정리를 했고 시기적으로 잘한 것 같아요. 장윤 원장님하고 40대 후반의 남자 미용사들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10명의 남자 미용사들이 보통 20대 초반에 미용을 시작을 하면은 40대가 되면은 현장에 3명 정도밖에 없어요. 한 명은 경영인으로 남고 있고 또 한 명은 교육을 하신다든지 또 한 분은 쟁이로 남아 계세요. 그래서 우리 장윤 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 세 가지를 다 경험을 해보셨고 40대 후반 남자 미용사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실물을 놓고 경영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충격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죠. 지금 연세가 지금 원로 하신 대선배님이신데 현장에서 그 당시에도 계속 가위를 잡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손이 떨릴 때까지 가위를 안 놓을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제가 그때부터 지금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현장이 없으면 교육에서 지금 어필하기가 좀 힘들어요. 요즘 교육생들이 다들 공부도 많이 하기 때문에 한계에 도달해요. 현장하고 지금 어느 정도 매칭이 돼서 소통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교육적인 부분, 이론과 가발만 놓고 우리는 가발할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자, 여성 미용인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연령이 좀 올라가셔도 네. 좀 현장을 좀 지킬 수가 있는데 우리 남자 미용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40대 중반이 넘어가는 순간 손님들한테 선택을 못 받아서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젊은 손님들하고의 어떤 거리가 점점 생기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트렌드나 이런 거는 아이디어를 얻으시고 어떤 뭐 따로 공부를 하시는 건지 딱히 공부를 할 거라기보다는 저도 뭐 SNS를 많이 봐요. 사실은 젊은 선생님들의 진짜 생각도 못한 부분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많이 배우죠. 역으로 20대 때 시작을 했으면 10년 정도의 노하우를 가지고 거의 평생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잘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그 이후에 접하는 부분은 약간씩 양념처럼 더해고 빼고 이런 느낌인 거지 그 이후에 많은 것을 배우는 건 사실은 힘들어요. 내 패턴과 습관을 바꾼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남자 미용사들이 나중에 많이 남지 않는 이유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자기 고집을 못 놓아서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계속 재탕하고 또 어떤 점점 고객님의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현장 실무에서 많이 바꾸려고 생각을 해요. 청강생 입장에서 딱 봤을 때 많이 느꼈던 거예요. 저거 그때 봤던 건데 저걸 계속 말씀하시네 이런 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더 계속 106지째 지금 강의 중인데
지금도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중이긴 한데 저는 똑같은 거를 약간 싫어해요. 40대 남자 미용사 후반, 남자 미용사가 현장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작년에 좀 건강상의 문제로 좀 힘든 적이 있었는데 건강인 것 같아요. 특히 남성분들 저희 연령대 되면 건강에 문제가 오거든요.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뭐 저도 한번 몸에 암이 한번 왔다 갔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우리 나이대가 되고 우리 경력대가 되면은 매장의 사이즈, 어떤 나는 직원을 몇 명 데리고 있다, 나는 누구다는 어떤 명예의 욕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오는 그 마음의 어떤 솔직히 어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존재했었어요. 지금 좀 사라졌는데. 원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정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했죠. 네. 그때 저는 다 정리를 하고 마음을 비웠죠. 어차피 저는 이제 교육적으로도 많이 하기 때문에 한 개의 점포만 있으면 저는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조금만 더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정리할 때는 정리하고 뭐 그것도 약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장을 지키면서 다점포를 운영하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거기다 또 그 강의까지 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셨죠? 그때 많이 힘들었죠. 강의가 많았었고 또 제가 오픈하는 매장마다 이제 순환 근무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쉽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그때 제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를 떠나신 고객님들이 네. 이제 적지 않게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더욱 지금은 여기에 이제 올인하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마음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그때보다 지금도 훨씬 행복하신 거예요? 매우 좋아요. 아 우리 때는 말이야 이런 네.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네. 사실 우리 때는 말이야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나 후배들 되면 그죠? 뭐 저는 버린 지 오래예요. 그런 생각을 버린 지 오래고 네. 아들이 큰 아들이 이제 미용을 시작을 했어요. 네. 했는데 우리 때처럼 막 50만 원의 열정 페이로 일하는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 좀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발전, 미용계에도 발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너무 확 급변하다 보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우리가 이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된 건데 이런 과정은 겪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떤 그 인턴 직원이 원장님한테 네. 아침에 문자를 보냈어요. 원장님 저 오늘 월급날인데 몇 시에 보내주시겠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사실 옛날 우리 때 감성으로는 어 이게 뭐지? 했는데 요즘 감성으로는 당연한 거거든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느덧 그들의 권리가 됐으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빨리 버려야 되지 않을까. 네. 뭐 급변하는 시대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남아있는 40대 남성 미용인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서서히 50대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40대 후배님들, 원장님들 생각하면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남성 오너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등한시하라는 게 아니라 돈만 벌지 말고 뭐 야유회도 가고 뭐 여행도 가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젊은 세대 원장님들 보면 그런 걸 굉장히 잘 실천하고 있어요. 아 나도 저 나이 때 지금 저럴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사실 일밖에 몰랐거든요.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거든요. 건강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즐기면서 일도 즐기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내실을 좀 충분히 하고 아까 말한 대로 다점포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보이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네, 말고 연연하지 말고 지금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금전적인 부분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장윤 원장님한테 미용은 어떤 가치고 어떤 존재인가요? 태어나서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건강만 받쳐준다면은 60세가 지나서도 저는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여성분들보다 감각만 있고 재능만 있고 끈기만 있다면 남성 디자이너들에게 더 권유하고 싶은 업종이기는 해요. 모든 일이 다 힘들겠지만 쉬운 일은 없어요. 기술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내가 습득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 직업 굉장히 좋거든요. 좋으니까 멈추지 말고 끝까지 진짜 손이 떨리는 날까지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노력과 또 노력을 하다 보면 내 생활이라 생각하고 취미라 생각하고 이렇게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앞으로도 계속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굉장히 다양한 분의 현장인 분들을 만나가지고 계속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할 겁니다. 유튜브 동영상 그래픽 검색하셔서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